모탈 컴뱃을 대표하는 악마 스콜피언. 본명은 하사시 한조, 시라이유 최강의 닌자입니다.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던 그는 환치에 의해 한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요. 환치는 스콜피언에게 소림사 비문서를 탈취해오라는 의뢰를 했지만 시라이유와 적대 문파인 링쿠에에게도 같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결국 링쿠에에서 파견된 서브제로 비안에게 스콜피언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퀀치는 그 대가로 스콜피언의 가족들을 포함한 시라이유 단원들을 모두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스콜피언을 부활시켜 시라이유를 괴멸시킨 것은 서브제로라고 거짓말합니다. 분노한 스콜피언은 복수를 위해 모탈 컴뱃에 참가해 서브제로를 죽여버립니다. 그 후 비안의 동생인 콰이랑이 서브제로로 다시 나타나자 스콜피언은 분노하는데요. 하지만 콰이랑은 비안과 달리 선량한 인물임을 알고 싸우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자 콰이랑은 또다시 둘을 이간질시킵니다. 스콜피언의 가족을 죽인 것은 콰이랑이라고 거짓말하여 또다시 분노를 유발하는데요. 결국 스콜피언은 또다시 콰이랑을 죽이려 하지만 콰이랑은 시라이유를 몰살시키고 가족을 죽인 것은 퀀치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동안 퀀치에게 속은 것을 뒤늦게 깨달은 스콜피언은 서브제로를 용서하고 퀀치를 죽이려 합니다. 대체 시간대에서도 처음엔 같은 행보를 보입니다. 레이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퀀치에게 속아 비안을 죽인 뒤 그의 수화가 됩니다. 퀀치의 사형마가 된 서브제로와 함께 지구전사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세뇌가 풀려 인간으로 환생하자 다시 선역이 되는데요. 시라이유를 재건한 스콜피언은 숙적 서브제로와 오해를 풀고 동맹을 맺게 됩니다. 제자 타케다도 키우고 인간성도 찾아가지만 퀀치에 의해 또다시 이성을 잃게 되는데요. 퀀치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기 위해 시라이유를 이끌고 스페셜 포스를 공격하고 맙니다. 그래도 복수는 성공합니다. 그 후 크로니카로 인해 시간에 꼬여버리고 과거의 악인이던 자신을 만나게 되는데요. 퀀치에 대한 진실을 알려줘 과거의 스콜피언을 선역으로 갱생시킵니다. 그리고 미래의 스콜피언은 드보라의 기습으로 사망하고 과거의 스콜피언이 죽은 자신의 미래를 대신해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스콜피언과 서브제로는 숙명의 라이벌이었지만 추후에 설정이 추가되어 원흉이 퀀치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협력관계가 되었지만 많은 팬들은 아직도 둘을 원수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모탈 컴뱃 영화 드라마 애니 속에서 둘은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난 모습을 보입니다. 새로 나오는 모탈 컴뱃 영화에서도 둘의 싸움이 예고되어 있네요. 스콜피언은 서브제로와 함께 모탈 컴뱃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인데요. 모탈 컴뱃 트레일러의 메인으로 등장하였고 심지어 제작사의 로고가 스콜피언일 정도로 주인공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